샬롬 환내일상의 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집이에요. 수원집 얼굴이 너무 패인이어가지고 수원집인데, 오늘은 한번 수원집에서 지내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성탄절야제 준비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잠들어서 서울도 못 가고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은 아무튼 오늘 한번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지는 않을 거고 세수할 거예요. 양치를 할 건데, 우리 집 치약은 검은색이에요. 엄마 아빠가 잠깐 오늘 갔다 오게 해서 양치하고 잠깐 나갔다 올것 같아. 세수만 할게. 원래 아침에는 물로만 세수하는 게 좋은데, 제가 어제 그냥 저도 물을 쓰러져 자는 바람에 그걸 안 했어. 클렌징 안 하셔가지고 오늘은 클렌징을 하고 나가려는데 클렌징 폼을 누가 가져갔네. 자, 제 클렌징 폼을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는 걸로 할게요. 제가 빼줘야겠네. 원래 아침에는 물로만 세수하는 게 좋은데, 펴 바른 데 1분 정도 기다리라고?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이거 처음 써봐요? 집에 있는 거여 가지고. 요즘 그 말 들어요. 던질까 말까 짱지를 던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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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까 바르고 엄마 아빠 잠깐 나가자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나갑니다. 나갈게요. 인간백트 완료. 저희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최고죠. 우리 엄마 최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대박이. 참고로 우리 애기 때 사진인데, 이게 저인 것 같으면 저 이게 나 둘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의 소중이는 가려줬어요. 저 오늘 너무 패인이죠? 죄송해요. 내 유튜브를 너무 막 하나봐. 예전엔 안 이랬는데 막. 자, 나 첫 영상 찍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그첫 영상 찍으려고 내가 그걸 한 10번 찍었어. 진짜 10번.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야? 생얼로 그냥 머리도 모자 이렇게 쓰고. 아유 진짜 나야 이러지 말자. 본모습 지키자. 넌 이런 애 아니었잖아. 저는 이제 오늘 뭐 할지 고민 중이에요.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시험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일단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오랜만에 수원이라 친구들을 만날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번 주 목요일이 시험이어서 전화를 한번 해볼게. 경비야, 뭐하냐? 네,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집에서 공부도 할 거고 오늘 약간 집돌이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가까운 거 얼굴 별로네요. No! 넬룰루 우리 일루예요. 우리 일루 머리 자를 때가 지났죠? 다시 누더기가 됐어요 우리 일루. 일루 인사해. 놔라. 털 낮추고 인사. 안녕하세요. 노우라고. 안녕하세요. 잘가. 야 맞다 너. 너가 내 새벽 예배 브이로그에서 너가 짖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 방귀 낀 줄 안단 말이야. 13번쯤에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나 보고 어? 방귀 낀 줄 안다고. 나는 사과해. 감사합니다. 싫다. 됐어. 가.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멜치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서 갑니다. 현교안. 사실 지금 어제 현교랑 진홍이랑 같이 찍은 영상이 올라갔는데 엄병이 영상이 수익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얘네랑 연애를 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얘네랑 찍으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냥 얘네랑 말해야겠다. 만나지 말아야겠다. 도움이 안 된 친구니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연애를 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어디신데요?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아주 폭망했던데. 아, 폭망이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잘 나오고 있던데요. 아니, 폭망이에요, 폭망.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폭망했다니까? 폭망. 아, 편집자님이 나 살려줬는데, 네, 재미는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데, 폭망했어요. 너랑 김진웅 때문에. 5일 안에 2만 찍습니다. 허니의 일상이라고. 허니의 일상이라고.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아빠, 저 진원인데요. 머리 꼬기 시킬까요? 내장 모듬이 나아요, 머리 꼬기가 나아요. 뭐라 그러지? 유래라. 감사합니다. 최고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순대국을 먹을 때 항상 그거 먹는 방법. 나는 이거 국물도 매워요? 치 매워지지. 일단 여기 나 있는 순대는 쌈장에 찍어 먹어야 돼. 뭔가 순대국에 있는 순대는 밥이랑 먹겠구나. No.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Nope. 어디 가시죠? 네? 어디 가시죠? 네? 아, 주말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말 행사요? 중요한 행사요. 아, 생일입니다. 무슨 행사죠 오늘? 아, 제가 사실 그. 네. 그러니까 공개는 잘 안 했는데 네. 진짜 노래를 잘해요. 노래요? 네. 아. 그렇게 좋으니 너는 뭐. 네, 진짜 노래를 잘해요. 자, 저희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앉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난 이렇게 앉은 이유가 있어요, 형기 씨. 뭔데요? 이렇게 앉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래 위에 있잖아요. 예. 좀 성경을 약간 이중으로 읽어보자. 좀 심화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요나서 읽을까요? 저는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생각보다 한심한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이게 되게 사실 이건 저한테 되게,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들이 사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게 싫었던 거죠. 요나는. 정말 이게 정말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제 우리 근데 이거 보다 성경 말씀 보다 보면은 사실 성경의 인물들이 생각보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게 많거든요. 그쵸. 요나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생각보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근데 나도 좀 싫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뭐 그런 마음, 내 마음속에도 이기적인 마음이 분명하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떠한가 라는 걸 되돌아보았고, 또 사실 4장이 전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 요나는 뭐 얼마나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요나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또 사실 요나 갖다 그 바닷속에 갖다 버리셔야 되는데 또 큰 물고기 예비주 살려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나도 살리고 싶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서 와 되게 깊은 여운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크시구나. 진짜 그 아수르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떠나 살았고 얼마나 죄지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기만 한다면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정말로 그 사랑이 크시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또 남은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아마 죽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정말 맥락 없이 제가 찍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오늘 아침도 저 화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끝까지 화장 안 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완전 제 리얼한 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까지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마지막 곡 오케이.